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니스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왔는데요. 여기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사진 재판실 offset room, pre-press room. 오, 약간 공장 냄새가 나기도 하고. 오, 저기. 아, 내 사무실 같네. 아, 여러분, 보이세요? 저 때문에 일부러 붙여놓지 마요.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와, 우와, 사진으로만 본 거 이렇게 크게 보니까 신기하다. 장난 아니네. 오, 못 보던 사진인 거 있어! 우와! 대박. 와, 저 보통 앨범 공개될 때 있잖아요. 이제까지 미리 봤던 적이 없어요. V라이브를 할 때 당일날 저희도 앨범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 본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 약간 제 사무실 같지만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가 바로 제 앨범이 탄생하는 앨범 인쇄 공장입니다! 우! 네, 저도 지금 이게 처음 와가지고 약간 낯설기도 하면서 신기하고 되게 새롭고, 아, 내가 이제 나오는구나 라고 실감도 나기도 하고 지금 약간 다양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제 새 앨범과 포스터, 이제 포토카드, 포토북 등등 모든 인쇄물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의 웬디 원카가 되어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직접 앨범에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선물을 인쇄해보고 또 포장도 해보려고 이곳에 왔는데요. 서프라이즈! 사실 제가 이거를 정말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제가 셀카 사진 두 가지도 미리 준비해왔는데요. 그럼 이제 서프라이즈 선물을 만들어 가볼까요? 니트가 아, 이렇게 지금 예, 예. 통 안에 든 색깔도 예, 이 원색 네 가지의 색깔이 합쳐져서 사진으로 나오는 거죠. 오,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막 포스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예, 포스터, 포토카드, 종이에 찍히는 건 모든 모두 다 예. 사이즈 상관없이.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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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네, 이런 식으로. 우와, 우와. 그 약간 신문 찍어내듯이 예, 그런 것만 예. 봤었는데. 신기하다. 보통 이런 건 시간이 얼마큼 걸려요? 시간에 뭐 15,000장까지 갑니다. 와, 이것도 일이네요, 일. 와, 이게 제 포카인가요? 예, 예. 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스페셜 포토카드인 만큼 제가 한번 제 손으로 인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가락 하나면 됩니다. 고! 어? 음악이 나오네. 카니발 온 것 같은데, 카니발? 그럼 이게 이렇게 들어간대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나와요? 여기로 나오나요? 예, 예. 기계들이 참 똑똑해. 오! 우와! 진짜 빠르다. 엄청 복잡한 큰 스티커 사진 기계 같기도 하고 제 포토카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부끄럽네요. 아,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거든요. 이마가 참 넓네요, 제가. 네, 드디어 이렇게 저희 서프라이즈 선물이 모두 인쇄가 되었는데요. 제 손 클릭 한 번으로 인쇄를 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새롭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첫 솔로 앨범이 만들어진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정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무엇보다 우리 러비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웬디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는 러비들은 누가 될지? 그럼 이제 이 서프라이즈 선물들을 직접 앨범 속에 넣으러 가볼까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첫 솔로 미니 앨범입니다. 예쁘죠? 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방금 뽑은 이 따끈
따끈따끈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직접 앨범을 패킹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앨범 구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포토북 버전의 앨범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만져봐요. 아!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오! 랜덤으로 보여드릴게요. 오! 랜덤으로 딱 3개 보여드릴게요, 3개. 뭔지 모르겠어. 오! 다 이게 실내에서 찍은 자켓 사진들이네요. 마지막! 오! 이건 야외, 야외, 야외. 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 포토북 버전에 들어갈 엽서 두 장과요. 포토카드 세 장 중에 랜덤 한 장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 미리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북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북마크가 있고요. 뒤에는 Like Water 가사를 제가 직접 쓴 글씨가 있습니다. 클리어 포토카드. 클리어 포토카드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 이것도 한 장만 랜덤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저 이거 보고 아까 먼지인 줄 알았잖아요. 먼지가 아니라 모자 장식이었는데 먼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포토북 앨범이라서 이렇게 커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넣을 거예요, 포토북을. CD도 있고요. 당연하죠. CD가 없으면 안 되겠죠? 끝! 이번엔 케이스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W. 아, 진짜 이렇게 미리 보는 거 너무 신기하다. 아, 보면 안 될 것 같은? 이것도 랜덤으로 하나. 봐버렸어! 다시. 얘는 좀 조그마하니까 두 장만 보여드릴게요, 두 쪽. 하나 놔둬야지. 아니 왜 아까 오 첫 번째 걸 놓았네. 또 실내. 제발 야외 나와라. 야외? 오 야외. 오, 네 이렇게 있고요. 가사지가 있고요. 얘가 포스터. 이렇게 포스터. 포스터는 한 장인데 이 종이입니다. 네, 여기도 포토카드가 세 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만 들어갈 예정이고요, 랜덤으로. 프리미엄 카드입니다, 프리미엄 카드. 되게 딱딱해요, 되게 플라스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케이스가 이렇게 투명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막 제 얼굴 막 이상하게 나와요? 그거 약간 잔든... 잠깐만. 뭔지 알죠? 왜곡 없어서? 자, 이렇게 마이크 워터 케이스입니다. 그럼 제 앨범 소개가 이렇게 끝났으니까요. 이 두 가지 앨범을 제가 마음대로 두 종류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제가 분리를 해볼 거예요. 이게 되게 쉽게 그 옛날 뭐지? 아무튼 뭐 게임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런 거 사면은 이렇게 껴져요. 이거는 그날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 끝나자마자 좀 신경 써서 입고 나간 서복입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끝나자마자 찍은 그런 포토카드고요. 이거는 이제 쉬는 타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참 복이 많은 친구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잘 떨어져요. 포도도도도. 뭐 자기 혼자 막 떨어져. 나 방법 찾은 것 같아. 시작. 그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다. 되게 재밌네. 오, 속 시원해. 그 뽁뽁이!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역시 앨범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어렵구나. 어머, 이게 다음 것까지 해버렸네. 한꺼번에 두 개를 할걸. 와, 이런 방법을 몰랐네. 잔머리 하나는 진짜 좋단 말이지.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나가는데요? 역시. 손승환. 머리 좋아. 네, 일단 이렇게만 해보고 이제 앨범을 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포토북 앨범 버전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CD부터 넣으시라고 하셨어요. CD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다 끼우시라고 그러셨어요. 달달달달달. 이렇게 CD를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엔 엽서를 넣으시라고 하셨어요. 이 봉투가 있고 이 안에 엽서 두 장을 넣을 거예요. 얜 랜덤이 아닌 두 장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장을 넣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얘를 여기가 아닌 여기 라이크 워터가 보이는데 넣으시라고 하셨어요. 맞죠? 여기에
여기에 북마크 랜덤으로 하나 넣고 클리어 포토카드도 하나 랜덤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랜덤 오픈을 해요. 오, 예쁘게 나왔네요. 여기에 포토카드, 이 포토카드를 아무데나 또 넣겠습니다. 스페셜 포토카드도 또 랜덤하게 제가 넣겠습니다. 네. 빼먹은 거 없죠?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처음에 넣고 닫고 밀어 넣어라. 그리고 얘는 잘 껴진다고 하셨어요. 우와! 우와! 살 것 같다! 우와! 우와! 여러분,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빠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제가 안 빠지라고 이제 넣을 때부터 꽉꽉 넣을게요. 이렇게. 와, 식은땀. 네, 이번에는 더 헷갈리는 케이스 버전으로 갈 건데요. 이게 왜 더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케이스가 열기가 힘들대요. 이걸 밀어서 열면 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뭔데 이렇게 떨릴까요?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아니 제가 하는 거죠? 준비를 하고요. 아, 아닌데? 아, 일단 케이스에 CD를 넣어줍니다. 어, 너무 헷갈리네요, 여러분. 이렇게 CD를 넣었죠? 그 다음엔 가사지가 들어갈 건데 이 가사지 안에 프리미엄 카드를 넣을 겁니다. 얘가 조금 뻑뻑하대요. 미안해! 잠깐만 견뎌줘. 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지. 그 다음에 이 케이스 버전 이거에는 광고지를 넣고요. 랜덤으로 펼쳐서 포토카드 랜덤하게 하나를 넣고요. 또 이 스페셜 포토카드를 하나 랜덤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닫고요. 마지막 케이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로 가고 라이크워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넣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만 기억하지? 끝! 네, 이렇게 언박싱이 아닌 첫 미니 앨범을 이렇게 박싱을 해봤는데요. 앨범들을 받고 기뻐해 주실 우리 러비들을 상상하니 제가 더 뿌듯하네요. 러비들! 이번 앨범이 케이스 버전 그리고 이렇게 포토북 버전 두 가지만 있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사실은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도 있다는 거 진짜 진짜 예쁘죠? 저한테 처음에 이거를 조금만 꽃을 한 위쪽만 붙여주시고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했었잖아요, 제가 보고. 어,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약간 울컥했죠. 이게 제 앨범이라고요? 이러면서. 이 앨범 같은 경우는 꽃을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넣어서 만드는 수제 앨범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 리미티드 앨범을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아니, 이 포토북 앨범과 이 케이스 버전도 제가 언박싱을 했는데 이거라고 제가 못하겠습니까? 그쵸? 해볼게요. Go! 네,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제가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시작? 뭐 이게 다 펼쳐져야 되는데 이 파란색이 좀 더 많게 짙은 파란색이 어렵네요. 어려워. 제가 집중하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하세요? 세워라, 내워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앨범이네요. 생각해놓은 음방 엔딩 포즈. 아련? 노래로 시작해서 감정과 약간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하면 포즈나 표정을 내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최대한 내가 안 떨고 행복하게 한다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솔직히 모르잖아요. 막상 가면 또 떨 수도 있고, 그죠? 저의 그냥 자연스러움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9일날 나간다면 여러분의 의견 받습니다. 엔딩 포즈 뭘 하면 좋을까요? 아래 남겨주세요. 이런 거 괜찮아, 이렇게 큰 거. 진짜 이거 시력 안 좋으면 못하겠다.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 진짜 나한테 이럴 거니?
어머, 이제 얘도 말 안 들어. 하트! 하트는 여기다가. 나 그냥 이제 화끈하게 해볼까요? 그냥 막 뿌려봐. 근데 또 내 성격상 그게 안 되지. 파란색이 약간 봄과 여름 이럴 때 되게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더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 꽃들아, 나오지 마. 들어가. 제발, 나오지 마. 누릅니다잉. 네. 오. 오, 빈 데가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캡처.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네,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완성됐고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스페셜한 프리미엄 카드가 또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제 사인과 멘트를 하나하나 적어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또 한 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 사인이 있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물결, 스마일, 하트. 네,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 러비들 향한 제 고마움과 마음을 듬뿍 담아서 스페셜 선물도 직접 뽑아보고 또 이렇게 앨범 패킹도 해봤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안전하게 잘 배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웬디 원커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드릴 깜짝 선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새롭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으실 러비는 누가 되실지 아주 아주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후기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뿌듯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기쁨은 바로 저잖아요? 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Like Water 발매 기념으로 색다른 이벤트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뵈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많이 찾아뵐 거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의 첫 솔로 앨범 Like Water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레드벨벳의 웬디였습니다. 안녕.